오늘은 정동진의 아름다운 바다를 만끽하며 기암 절벽과 파도를 발 아래 두고 걸을 수 있는 바다 해안로 산책로가 정말 인상적인 강릉 정동 신곡 바다 부채길을 소개합니다. 주의사항으로요, 탐방로에는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출발 전에 입구에 있는 화장실을 꼭 미리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신곡항에서 썬크루즈까지 2.86km로 소요시간은 편도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산책 코스의 탐방로입니다. 편도 탐방 후에는요, 마실 버스를 이용하셔서 출발지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 또 즉시 연락번호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네요. 처음 떠서요, 계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신곡한 등대가 보이는 전망대에 올랐는데요. 등대가 바라보이는 등대 맞이길 대크길은요, 아름다운 동해 바다를 만날 수 있는 사진 찍기 좋은 명소이며 또 이출 명소라고 합니다. 정동 신곡 바다 부채길은요, 230만 년 전 지각 변동을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해안 당구 지역으로요, 정동진의 부채도 지명과 탐방로가 위치한 지형의 모양이 바다를 향해 부채를 펼쳐놓은 모양과 비슷하다 하여 정동 신곡 바다 부채길로 지명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해안 경비를 위한 군 경계근무 정찰로로요,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천혜의 지역입니다. 아래가 훤히 내다보이는 철망으로 된 바닥은요,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정말 아찔해가 느껴집니다. 이곳은 이게 계단이 조금 오르내리막이 좀 심하거든요. 몸도 좀 많이 다치시고 입금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곳은요, 파도의 침식 작용에 의해 그렇게 다듬어진 멍돌로 이루어진 해변입니다. 바다 부채길은 태풍이나 눈, 비가 많이 오는 등의 기상 상황에 따라 파도와 낙석의 우려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운영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사전에 운영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아우, 계단이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천천히 밑급 주위에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쉼터도 또 마련해놨습니다. 정동 신곡 바다 부채길 지명의 유래는요, 정동은 임금이 거처하는 한양 경복궁의 정방향으로 동쪽에 있다는 뜻이고요, 신곡은 깊은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랍니다.
바다 부채길은 바다에 위치해 있어가지고요, 비바람이나 너울성 파도 혹은 낙석 등의 위험으로요, 일부 구간이 통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곳 쉼터에서는요, 음주 및 식사가 또 금지되어 있네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답니다. 부채바위에도 전설이 있습니다. 네, 신곡의 선왕당에는 여성당 세 분이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바닷가에 나가보라고 해서 나가보았더니 여성당 세 분이 그려진 그림이 떠내려오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왕당을 짓고 거기에 모시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림의 색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설망에서 나무 데크길로 바뀌었네요. 선크루즈까지는요, 1.4km가 남았습니다. 딱 절반 왔습니다. 900m 남았습니다.
이 길은 정동진까지 이어지는데요. 지금은 아직 개통이 안 돼가지고 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정동진까지 개통이 되면 다시 한번 또 봐야 되겠습니다. 우와, 마지막에 계단이 진짜 장난이 아닌데요. 어느 곳에서 출발해도 관계는 없는데요. 마지막 코스인 선크루즈 코스 오르막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코스 선택 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동 신곡 바다 부채길을 걸어보았는데요. 푸른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동해 바다 내음을 마음껏 느낄 수 있고요.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그림 같은 동해 바다의 웅장한 기함이 만들어내는 천혜의 비경을 정말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힐링의 길이었습니다. 정동 신곡 바다 부채길, 사랑하는 사람과요, 꼭 걸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